밤마다 태화강 국가정원으로 몰려든 인파에 방역은 물론 쓰레기 문제도 골칫거리로 떠올랐습니다. 울산시가 밤 10시 이후 국가정원에서 취식을 금지한 가운데 일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정화 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. 김예은 기자입니다. 야외 나들이 객의 발길이 이어지는 태화강 국가정원. 한 손에 쓰레기 봉투를 든 시민들이 버려진 쓰레기를 하나하나 주워 담습니다.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나중에 가실 때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띄엄띄엄 뛰어 잘 뛰어 삼고 네, 깨끗하게 놀다가 하면 될것 같아요. 챙겨가지고 나온 거는 다 가지고 챙겨서 갈 예정이고요. 코로나가 만든 강제 통금을 피해 야외 술자리를 찾는 인파가 국가정원에 몰리자 시민들이 매일 저녁 자발적으로 캠페인 활동을 펼칩니다. 처음에는 이 다수 사람들이 아직까지 홍보가 안 되어서 이 쓰레기를 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차츰차츰 줄어들고. 직접 만든 안내지를 나눠주며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합니다. 쓰레기 내가져 가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무도 거부감이 없었거든요. 시민들의 힘으로 성숙한 그 시민의식으로 국가정원이 환경이 좋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한편 울산시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국가정원에서 음주와 취식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. UBC 뉴스 김예은입니다.